월드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크 얼음쟁이 해보려고 해요. 그럼 해볼게요. 고고 렛츠고. 오, 운이 좋나봐요. 저 들어오자마자 판이 끝났어요. 한 팀 좋아하고. 여봐요, 제가 VIP 로그인했습니다. 나무록스에서 들어가십니다. 그래서 이 바위를 누르면 이렇게 보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기존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아요라고 떠요. 여기는 이것도 그냥 나온 로봇스가 있어갖고 이것도 그냥 했어요, 망치. 그리고 딴 거는 현질 못했죠. 현질보다는 그냥 로봇스 나온 거 있어갖고 로봇스 못했죠. 옛날에 사고 나온 로봇스였는데, 그래서 이거 옛날에 산 거예요. 오, 저는 이런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. 레전더리 그런 것보다는 저 이거 하고 싶어요, 일반인. 일반에서도 진짜 구하기 어렵더라고요. 이거 도망이에요. 이거랑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하트랑 그리고 여기 보면 토끼 아니면 뭐 고양이 저거랑 여기에서 이거 하트 이거 껴서 하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조합이 될 것 같거든요. 오, 일단 뭐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방망이에요.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데 실력이 거의 다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. 안 돼요, 봐봐요, 이렇게 얼어버린다. 그래도 한 명을 얼어. 알겠습니다. 오, 이 사람 이제 스마일하게 웃고 있네요. 근데 웃고 있었구나. 두 명이 남았습니다. 네, 혹시 성공. 오케이, 잡았어요. 이제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, 이제 플레이어들을 잡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들었고, 이렇게 살리고, 이제 저기 손대폰 한, 한 명 남았는데, 찾으러 가볼게요. 아, 저거들이 무슨 일을 내릴 것 같은데. 초보가 아니야, 저거는 저 박정우 씨. 대공 있으면 이쪽 쯤에 있던데, 아니. 오, 이참에 코인을 까고 가져가. 저쪽 위에 수영장 저쪽 있거든요,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있지? 네? 이히히, 그래도 이길 거예요. 이쪽에 한 명, 우리 팀이 한 명을 캐쳤나 봐요. 오! 저쪽에 있었나 봐요. 맞네요. 여기서 그, 잠수 타고 있었나 봐요. 맞아요. 친구 요청을 보냈는데, 요즘 따라, 받기 쉬워지더라고요. 제가 이제 거의 200명까지 꽉 차가고,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. 헐. 거기 한국인은 10명도 안 되거든요. 근데 이 사람도 다 외국인이겠죠? 대화가 안 돼요. 그래서 거창이 힘들거든요.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. 하하하. 근데 여기 보면 혹시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 있나요? 그 방법을 위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 나무 위로 올라가면 저쪽으로 가면 여기 점프해 갖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하기로는 여기에서 점프 뛰어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이지는 아니었어요. 그렇다고 하드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뽕점 된다고 보는데 저거 좋고요. 이게 가끔씩 제가 옛날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숨었을 때는 사람들이 못 봤었어요. 근데 이거 말고 신청을 안 받고 근데 여기 보면 요새는 여기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숨거든요. 빵빵하죠. 이제 V에서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는 여기 아니면 또 저쪽에서 썼어요. 여기 위에 아니면
맞다. 그 친구가 보네. 로블록스 게임 친구 같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언제 들어왔대? 친추 안 받아요. 정말 걸리기에 가까운 데에서 얼리면 당연히 누구 보면 살리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? 근데 가면 또 저 방망이로 저 얼리겠죠. 그게 더 무섭습니다. 아, 아니 저 숨어 있을 거예요. 어디서 멀리가 보이는 것 같은데. 몰라. 아, 날고 있어요 저. 네. 이렇게. 아이고 죽었어요. 한국인이어서 친구 추가를 했답니다. 하하하하. 여기 보면 다 외국인이더라고요. 인사했었네. 인사 받아주면 되죠.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디 보자. 바로 옆에지?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. 어디 보자. 오! 이 친구보다 제가 훨씬 잘해요. 봐봐요. 천 차이 나잖아요. 리그 자본횟수가 천 차이 나와요. 하하하.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. 어? 뭐라고 먹었어? 바로 끝나요 근데? 바로 끝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핵이 있네요. 오,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. 핵 나갔겠죠? 하하하. 방금 누구 나왔어요? 그 사람 핵이었을 거예요. 내가 핵이다. 핵을 쓰면 재미없겠지. 이번 판에도 핵 있으면 뭐, 영상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. 핵 있으면 재미가 없거든요. 이렇게 끝났어요.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커를 해봤는데요. 더 재밌게 플레이하고 싶었는데 핵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